네, 이제 얘기를 해봐야겠습니다. 리오프닝 관련 업종인데 오늘 시장에서 좀 뜨겁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가 뭐 테마를 판단을 하거나 뭐 전적으로 새로운 그런 뭐 산업을 찾을 때 시장에서 많이 인지를 하고 있는 것보다 주가는 먼저 움직이는 경향이 있고요. 리오프닝 관련주 같은 경우는 가장 그 포인트가 됐던 게 미국의 백신 접종률이었습니다. 그 그렇죠. 이전에 유럽이 먼저 그 주가라든지 접종률 측면에서 저희가 대입을 할수 있게 보여줬었고요. 미국 같은 경우가 그 백신 접종률이 30% 이상 측면에 도달하기 전부터 리오프닝 관련주들의 주가가 상당히 강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게 학습돼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한 번은 상승이 나타났었는데 백신 접종률이 크게 높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랬죠? 네. 그렇다 보니까 주가가 다시금 조정을 나타내는 모습이었고요. 하지만 현재 측면에서 저희가 확인을 할수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도 뭐 1차 접종 같은 경우는 70% 70%대까지 넘었고.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상당히 빠르게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관련해서 치사율이 1%대 이하로 나타나는 측면이 있고요. 그 많은 그런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어느 정도의 코로나 확진자의 증가보다는 조금 그 개방된 이제 코로나보다는 우리가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욕구가 강한 걸알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가가 먼저 선행해서 상승을 하는 모습을 알수 있었고요. 시장에서 집중하고 있는 건 현재 항공주를 조금 집중을 하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은 뭐 단적으로 뭐 국내 항공과 같은 경우도 확산이 될수 있겠지만은 해외 항공 같은 경우가 본격적으로 확산이 가장 먼저 가능 하기 때문에 주가가 먼저 반응을 하는 측면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와 결부해서 이제 여행 상품 같은 그래요. 경우가 본격적으로 부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선행해서 뭐 항공이라든지 이런 여행주들 계속 강세를 나타내는 모습이고요. 맞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저희가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뭐 해외여행 같은 경우 언제 나갈 수 있을지 그런 거를 저희가 잣대를 언제 나간다 그런 걸 재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제 위드 코로나에 조금 더 집중돼 있다 보니까 계속 이런 측면에서 주가는 강한 요인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 중에 가장 주목하신 종목이 노란풍선 보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 저희가 리오프닝이 된다고 했을 때 단적으로 실적이 보이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주가 상승폭이 좀 적은 측면이 있는데 가장 레버리지를 가진 기업을 집중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실적이 뭐 없거나 단적으로 뭐 증자를 하거나 뭐 이런 요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수급이 집중되면은 레버리지의 큰 종목들이 먼저 주가가 강하게 상승을 하는 측면이 있고요. 기존의 여행 측면에서 조금 바뀌는 측면이 있는 게 플랫폼 사업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가 노랑풍선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매매 전략으로 좀 마무리해 주시죠. 아무래도 지금 현재 측면에서 굳이 뭐 손절이라든지 그런 거를 타이트하게 잡기보다는 조금 더 유연하게 잡아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매수가는 레인지가 14,000원에서 16,000원 정도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목표가는 3만 원 이상, 손절가 같은 경우는 만원 정도로 손절가를 잡았는데 이걸 단적으로 만 원이 오면 컷을 한다기보다는 이 정도 가격대는 크게 열어두고 추가 매수로 계속 대응을 하는 게뭐 이러한 업종에서는 조금 더 수익을 거둘 수 있지 않냐라고 결론 지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테마 이슈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